그룹 유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. 변호인단만 출석한 채 열린 서울중앙지법 심문에서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.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,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간 계약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중과실로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, 횡령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사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으며 유진스는 데뷔 이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럼에도 유진스가 성과를 낸 건 멤버의 노력뿐 아니라 민 대표와 멤버들 간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유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무속인과 6개월간 약 5만 8천 건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전략을 상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민 대표 측은 설마 무속인까지 내세우며 결격 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맞받았고 재판부는 무속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라며 중재하기도 했습니다. 이번 논란 이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첫 입장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. 변호인이 대독한 탄원서에서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한 사람이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오는 31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지분 80%를 보유한 하이브의 주도로 민 대표 해임안이 의결되는 게 확실시됩니다. 재판부는 31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방침을 밝혔습니다. SBS 한성희입니다.